동명이인이나 안내용지의 오류로 인해 환자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.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. 단지 식사에 영향을 받는 혈당이나 지질 등 일부 검사가 공복을 필요로 합니다. 공복은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하셔야 합니다. 참고로 물은 상관없습니다. 검사 항목에 따라 들어가는 첨가제가 다릅니다. 적합한 첨가제가 포함된 용기에 충분한 양만큼 채혈해야 검사가 이루어집니다. 채혈한 후 문지르거나 꼭 누르지 않으시면 멍이 듭니다. 멍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채혈 후 문지르지 마시고 3분에서 5분 정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채혈 후 정상인들은 5분 이내로 지혈이 되기 때문에 목욕이나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.